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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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약간 소개팅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딱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두 분이 오실 겁니다. 저 오늘 그럼 남자친구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맞죠? 취향이 맞으신다면 취향? 가능하죠.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은 찐으로 막 그 과몰입하는 소개팅의 느낌 으로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극강 소개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나가서 안녕하세요. 도신대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못하고 오셨어요? 아, 저는 오늘 BMW 버스 메트로 워킹을 왔습니다. 그럼 BMW를 조금 바꿀 때가 됐네요. 이게 참 정신없다. 이거 벼룩시장에 물건 내놓으신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닫아드릴까요? 알파벳 보이세요? 페라리. 까지. 등을 보면 여기 보면 롤렉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나가요. 나 지금 여자친구랑 대화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뭔가 좀 귀여운 타입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누나. 네, 에? 이게 제가 누나 맞아요? 누나는 평소에 뭐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취미? 누나 나 봐주면 안 돼요? 아, 조금 좀 더 지나면 볼게요. 네. 취미는 이제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요. OTT 볼 때 그럼 장르는 뭐 좋아해요? 뭐 애니나 영화 이쪽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애니는 혹시 어떤 거? 지금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저도 누군가의 히어로가 되는 게 언제나 꿈이었거든요. 히어로? 네. 누군가의 히어로? 네, 최근에 누굴 지키고 싶으셨나요? 최근이요? 몇 초 전일 것 같은데. 아, 몇 초 전? 네. 혹시 제 취미도 물어봐주면 안 돼요? 아,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이제 그림 그리던 사람이라서 좀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뭔가... 잠시만. 저를 지금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뭐 컨셉상 방금 그린 것처럼 이제 다 그려봤네요. 대박!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잘 그리시는데요, 그림? 옆에 이제 남자 한 명 추가하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아, 근데 저는 이대로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고독한 여인 이런 느낌으로. 평소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평소 이상형은 이제 그 좀 다정한 사람. 아까 말씀하면 뭐 붙은 것 같아. 이었는데 저는 상남자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전 가만 있어봐. 아까 혹시 설레는 감정? 페라리 차주신가요? 아, 네. 아, 페라리 뭐 멋있는 건 뭐 알겠는데 그 주차를 너무 세 자리를 차지하셔가지고 그 발레 좀 해주세요. 면허 있죠? 면허 없어가지고 직원이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런 거야. 아, 저 아닙니다. 아, 저 아니에요. 혹시 뭐 마실 거?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아이스티로 그럼. 아이스티로? 네네. 아, 잠시만요. 엄마, 나 지금 소개팅 장소 나왔는데 뭐 마실까? 커피 써서 싫은데 아이스티 마셔? 아, 알았어. 아, 너무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네, 키도 크시고 스타일도 크시고. 아,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아줘가지고. 아. 엄마 말만 들으면 중간만 가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 말만 들으면 이렇게 또 미녀분도 만나고. 아, 그쵸. 아, 어머님이 딱 네.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 진짜 박수. 어머님께 박수! 잠깐만요. 엄마한테 박수 영상 편지 하나만 찍어주시고. 예? 엄마. 이제 두 명의 극과 극의 매력의 남자 만나봤는데 네. 어떤 분이 좀 더 구미가 남기시나요? 누굴 덜 죽이고 싶은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일단 현재까지는 51대 49로 자기애가 강한 수인남. 아, 네. 그림 그려준 게 약간 감동이었구나. 네, 그림 감동도 있었는데 일단은 자기 주관대로 행동을 하니까. 아. 네. 엄마, 나는 세달 뒤에 들어갈 거야? 미안해요. 원래 그 어머니랑 통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 네. 손 잡을래? 저기 네? 식당이어가지고 예. 손님분도 많이 계셔. 예. 아니 그냥 저희 알아가는 관계라서.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하지 않을게. 네. 뭐 그럼 뽀뽀라도 할래? 아, 네.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주마시 알리오 올리오.
진짜 뜨거운 게 조심하세요. 저희 집이 말아가지고 김이 난 먹여주는 진장. 그 SNS가 아. 되게 인기가 아. 좋아요가 막 아니 입천장이 다 디겠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저는 남자답게 주먹 내겠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으니까 보자기 네. 낼게요. 가위바위보 이건 진짜 무거워서 이제 잠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네 제가요? 네. 드릴게요. 네네 휴 너무 저 비행기 멀미가 있어가지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충청도고요. 어? 충청도 어디요? 청주입니다. 청주. 아 제가 천안 사람이에요. 오 가깝네요. 자주 볼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고. 아 지금은 이사 왔어요. 네. 어 어디? 울릉도로요. 제가 배 타는 게 취미예요. 아 요즘 장마라 배 운행을 안 해가지고. 제가 본명이 정혜원인데요. 네. 가운데 이름 해자가 바다 해자입니다. 아 근데 조만간 또 이사 가려고요. 어 어디로요? 지리산 중턱으로. 제가 또 백두산 부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손이라도 잡을까요? 아니요. 혹시 반지 좀 봐도 될까요? 아 네네. 하나 제가 혹시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제 반지를요? 어? 잘 어울리네요. 제 손에도 안 들어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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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그 밖에 있는 람보르기니 차주. 람보르기니가 어떤 거? 초록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노란색. 아 그러면은 제게 아니에요. 네. 못 빼요 그러면? 아 그러면은 제가 경험 시작하지? 있으니까 그러면 네. 대신 좀 빼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제가 명함 없어가지고 관리하지 못해서. 아 그럼 반지 어, 네. 도, 아 네네네 아, 자, 제가 끼워드릴게요. 여기다 아, 제가 근데 반지 끼워드릴 때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 저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네? 여기다 끼워야 네. 되는데 아, 여기다 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난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럼 제가 제대로 다음에는 우리 손 잡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극과 극의 남자 어느 쪽을 선택할지. 3 2 1 어 엄마 뭐라고? 빨리 오라고? 아 아무도 고르지 말라고? 야! 어, 엄마 아니 엄마끼리 모여서 이건 얘기 어 이거 엄마가 그냥 불러서 도망간 것 같은데? 아 넌 땡지 얹힌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아,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 진짜 그나마 그나마 세상에 남자 두 명밖에 없다 그나마. 어머님한테 씻기 전에 전화할 거예요? 네 그럼 보기 못해 그러면은 이쪽으로 아 네. 근데 자존감이 좀 있는 게 이걸 완전 극으로 가면은 이 친구 여기는 전혀 묵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파스타 먹고 싶은데 하는데 닥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씨발 내가 골랐는데 씨발 라면 먹어! 갑자기 나 쓰레기로 만들잖아 삐끗 같다고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마오이 아니고요 진짜 이런 사람 아닙니다. 20%만 예 네, 근데 유사하긴 해요. 20%죠 네, 어느 정도 유사하긴 해요. 네, 이거 막 Wee-ming-ing! Wee-ming-ing!